사람은 신문을 봐야 해. 그래야만 섬세하게 다 보거든. 난 아주 신문을 그냥 쫙쫙 다 봤는데 신문을 못 보고 궁금해봤댔자 나가 토로를 다니나 뭐 없어. 그저 지금은 오로지 내 즐겁게 재밌게 앉아서 이렇게 치고 마작하고 그러는 거. 양로원 생활 6년째 김병욱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컴퓨터 작업이다. 나이 80이 넘었지만 그는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음악을 듣고 쇼핑을 한다.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. 인터넷은 꽤 매력적인 놀잇감이다. 꽤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값도 보고 제일 싼 거 있잖아. 아, 엄청나게 값이 차이가 나요. 잘 골라야 돼요. 커피 믹스. 요즘 필요한 모든 걸 인터넷으로 산다. 거예요. 그다음에 구매 등급이 VIP예요. 인터넷이야 최근에 익힌 거지만 사실 김병욱 할아버지는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60년대 말부터 이 놀라운 기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. 김병욱, 그는 서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다. 나도 젊었을 적에는 전자계통 사람들한테 해야겠어, 해야겠어. 안 되는 건 뭐든지 저 김병욱한테 가져가면 된다는 말이야. 그런 그 소문이 났어요. KBS